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만드는 사주라. 예. 근데 이분 남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이 남자분의 사주를 보면은 겉은 화려하지만 그 뒷면은 좀 암흑색이라 어떤 사자 기질이 조금 많아.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득발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굴의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운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상승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생은 게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치열한 게임이자 전쟁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인생은 전쟁이에요. 네, 게임을 우리가 하면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룰. 룰. 룰을 지켜야지. 규칙을 지켜야 규칙. 된다. 그렇죠. 전략을 좀 잘 세워야겠네요. 맞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룰을 벗어나서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좀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살아가셔야죠. 네. 이분은 네. 어떤 게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사주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1년 네? 성씨 여자거든요. 야, 이분 사주는 그래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마는 예.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어떤 분은 초년에 참 좋고 예.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주가 있고 어떤 분은 초년에 안 좋고 또 후반에 좋아지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만드는 사주라. 예. 내 개인적인 사주는 참 좋아. 얼마든지 명예도 있고 예. 내 얼굴도 알리면서 어떤 제복도 있고 이런 사주인데 이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이분은 말 그대로 인생 쫑나는 사주야. 사람 때문에 폐가만 지날 수 있어요? 이 사람 결혼했어요? 했다고 보이는데? 네, 유부녀세요. 결혼했지? 맞습니다. 근데 이분 남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이 사주가 네네. 중간에 우리가 이제 파탄이 나는 그런 사주다. 네네. 그래서 좀 안 좋아. 이런 사주들이. 근데 예. 남자가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같이 거기에 묻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을 보니까 어떤 뭐 이 관제나 예, 예. 송사 뭐 이런 문제로 좀 시끄러울 것 같아. 우리 집안은 기둥이 잘못 섰어 지금. 야 이거 못 쓰겠다. 남편이 내가 네. 보기엔 영 좀 좋지가 않게 들어온다. 그래요? 상황이. 그러면 지금 그 저기 관제가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럼요. 관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사자 기질이 조금 많아. 남을 조금 해하면서 자기가 어떤 그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네. 말 그대로 이제 사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기꾼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뭐 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하여튼 그런 기질이 좀 다분해. 이분이. 아니 근데 요즘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요. 네. 남편의 사생활 사기꾼인 거 모르고 결혼했다. 이러한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야. 네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궁합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야. 네네. 이 사람 사주를 보는 이유가 그러고 예. 이 남자분의 사주를 보면은 겉은 화려하지만 그 뒷면은 좀 암흑색이라. 이분 보면은 머리는 참 좋아. 근데 네. 그 머리 좋은 머리를 갖다 딴 데로 많이 굴리네. 말 그대로 좀 네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예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룰을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분한테는 룰이나 규칙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이득이라면은 네. 그걸 밀어붙이는 분이야. 그러니까 남의 어떤 피해를 발판 삼아서 내가 크게 사익을 취하는 그런 사주라. 그럼 사익을 취했을 때 자기가 법에 저촉될 거를 알고 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친 거예요? 다 알고 하는 거야. 이분 그 딱 보면은 네네. 이 깜방에 들어갈 사주라. 그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100억 치고 한 3년 정도 있으면 나와가지고 그런 100억 해먹는다. 그렇지. 근데 이분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관제가 꽉 낀 사람이라 분명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들어가서 나랏밥을 좀 먹고 와야 된다. 그 성씨 여자분은 남편분의 어두운 면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몰랐지 그럼. 아예 좁쌀만큼도? 몰랐지 어떻게 알아. 근데 네. 부부는 솔직히 이제 살아가다 보면 모를 일이 없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성씨라는 이분도 이분은 관여를 안 했겠지만은 네. 뭐 모를 수가 없지. 오. 분명하게 알았을 거야 이런 상황을 네. 이 상황 흘러가는 것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참 부부란 게 그러잖아. 그런 걸 알면서도 내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거야. 근데 참 안타까워 이분. 참 사람을 잘못 만났어.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계획된 범행이었단 소리세요? 그렇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 그 남자한테 네. 한마디로 이분도 피해자나 마찬가지라. 이분도 피해자네요. 이분도 피해자야. 그렇죠. 어찌 보면 결혼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이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분도 피해자다. 이분도 피해자인데 네. 아직까지는 성씨 이분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 네. 이분의 사주가 명예가 있고 예. 제복 있는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내 명예나 이런 데 그 스크래치가 좀 날 수밖에 없거든 이런 상황에. 네. 근데 내가 봐서는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어. 이건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혼을 해야 다시 재기를 하고 다시 살아갈 수가 있어. 그 남자분이 수많은 사람을 가해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사람이야. 1대1 거래가 아니에요? 좀 큰 거래가 많아. 아, 조금 크게 뭔가를 좀 만지면서 크게 일을 좀 많이 저지른 것 같아. 한마디로 사기지. 아 그래요? 저 추가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만약 이 두 부부가 현재 점을 보러 왔다고 하면 이 남자의 사기꾼의 기질이 점으로도 나와요? 나오지 왜 안 나와? 아 나와요? 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사주로 보면은. 네네. 당신은 정상적인 일로는 못 살겠어. 어허. 약간 탈법, 불법이. 예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 그렇죠. 양지가 있으니까 음지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네네.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잖아. 네네. 결국에는 이 돈만 너무 쫓다 보니까 네. 말로가 편치 못하지. 네네. 근데 이분은 틀림없이 보면은 송사로 인해서 구속된다. 이 사람 나룻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이 두 분이 온다고 했을 때 예, 예. 사기꾼 기질이 보이잖아요. 남자가 여자분 따로 불러내서 야 이혼 좀 생각해 봐라 말하실 거예요? 하죠. 나도 지금도 얘기해요. 아 내 남자에게? 아. 이 분의 미래가 인생이 걸렸는데 아. 해드려야지. 네 둘 다 폭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안타깝다. 사주가. 그러면 이 성씨 여자가 네. 이혼을 겪게 되고 예, 예. 남편은 구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재혼의 가능성은? 있죠. 아 있어요? 예, 예. 그럼 또 이런 남자를 만날 가능성은? 아니 이제 이런 사람 안 만나지. 아 이런 사람은 아니, 안 만나요. 한 번 뒤였는데 아... 절대 안 만나지. 그리고 이분 네. 내가 그랬잖아. 참 사람이 고와. 이분 성씨가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곱고 네네. 이쁘네. 사주가 사주가 이쁘고 성품이 곱다. 여러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주야. 야 이게 참 이 예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라.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봐서는 아유 새롭게 그냥 정리하고 시작하시는 네. 것이 좋겠다. 그래요? 이번에 사주가 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네. 이분 핑클의 성유르 씨 사주였어요. 아 그렇고 핑클 아시죠? 맞죠 알죠. 네. 이분 안타깝다. 참 네. 고운 분인데. 그래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네. 판단하거나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 그렇죠. 어.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럼. 속에 어떤 음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술가나 법사님을 찾아가서 미리 짚어가는 네.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 네. 네, 그 선상에 상승법사가 계시니까 네.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